그럼 알고 살았간 물로 아무것도 철부지기 모르고 살았지. 그런 재미로 살이요. 모든 걸 내어주는 갯벌이 있고 웃음과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섬의 풍경이 되는 이곳. 풍요로움을 얻어가는 섬 웅도였습니다. 이 동네에서 우리 부부 모르면 간첩이요. 하끈하셔. 응, 여자가 아니에요. 내수에서 짱! 앗! 앗! 우와! 바뀌셨어요? 성격이 좋으시지. 현실적이고 낭만적이고 긍정적이고 부딪히는 게 없어. 동글동글 붓글씨처럼 유한 할배. 그리고 한번 맛먹은 걸 화끈하게 지르고 마는 할매. 한 번에 비교가 되는데요. 사는 법 한번 들어보실래요? 여는 충북 청원이요. 반짝반짝반짝이는 밤하늘에 떠들면 짜짜짜짜 이렇게 아침에 와갖고 몸 좀 흔들어주고 가면 아주 하루가 가뿐해지는겨. 이 맛에 옷가정 와갖고 흔들어대는 거 아니것이오. 야 신나게.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. 다 저기 뭐요, 그 허물어지면 안 되는 거지. 맞아요. 그럼 내가 내 말이 맞는 겨. 한마디로 버스 떠나고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겨. 이런 거는 좀 같이 가도 남편분하고. 같이 갈 수가 없지. 가게 보니까. 닫고 가시면 안 돼? 닫고 가면 안 돼. 왜요? 맨날 닫을 수가 없잖아. 내가 만날 돌아다니는데 계속 닫으면 안 되지. 여자는 아주 발에다 아주 굴려받고 달았어. 내가 이렇게 받고 달고 댕길 동안 우리 영감이 지키는 가게인데요. 전 양반은 말이요. 꼼꼼해갖고 어디 먼지가 내려앉은 꼴을 못 봐요. 그냥 대충대충 해놔요. 대충대충 해놔요. 아이고 하여간 우리 집에 있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저거 한 건 못 봐. 대충대충 안 돼. 깨끗하게 해야지. 할 때는. 할 때를 깨끗하게 해야지. 아이고 먼지도 다리 아플 거 아니오. 좀 냅둬요. 그럼. 그런 건 내가 해야지. 안 치고가 하는 거는 별로 없어. 이거 봐요.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? 내 손대기도 전에 영감이 차분이니까 그러지. 깔끔한 사람 손해예요.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도 참말 내가 하기 싫어갖고 못해갖고 청소를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게 하지 말고 청소는 대충대충 하고 그래요. 옛날에 소지하면 황금칠하랬어. 깨끗하면 금이 나온다 그러는데 금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한테 덕이 되는 게요. 창고에도 몇 번 네. 오르내리고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조금 덜 힘들게 하라는 거지. 그게 운동이요. 운동? 그렇게. 나는 걷는 게 운동인데. 우리 영감 참말 느긋하지요. 나랑은 좀 달라. 여기 상 좀 치워요. 내 저기 저 갔다 오, 운동 갔다 올게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나 저기 저 운동 가는겨. 예? 운동 가야 돼. 이거 남편분이 치우고요? 아 그거는 우리 집에 있는 치우게 하고 나서. 와 나는요 빨리빨리 그리고 댕겨야 운동이고 전양반은 살짝만 움직여도 그 운동이에요. 치우면 그냥 치우시네요. 그럼 치워야지. 와. 당신 머리만 치고 깔끔하게 치웠구먼. 머리만 치고 깔끔하게 양말 갈아 신고 준비는 다 됐구만. 아니 다시 신을 양말을 뭐하러 잡는겨. 이따 신을 때 다시 풀어야 되지 않냐요. 깨끗하게 해서 치워놔야 지금 막 벗어 앞다른 내던지고 그래. 어머니가 벗어놓으신 거 어머니가 하셨는데 어머니가 하셨네요. 보기 싫으니까 내가 정리를 해야지. 정리를 공주같이 이렇게 생각해줘. 고마워 죽겠어. 좋으시겠어요. 잘 갔다 와. 와 웃으시면서. 오. 대권.